아, 날씨 너무 좋죠. 지금 화면으로도 느껴지는 이 좋은 날씨의 느낌. 오랜만에 이 네일도 좀 바꾸고. 생각보다 많이는 안 길었는데 저는 더 참을 수 있는데 제가 여행을 곧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행 떠나기 전에 한번 또 네일을 짧게 딱 자르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 네일을 하러 갈 거고, 그거 겸 해가지고 구경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거기도 갈 거예요. 진짜 진짜 사랑스러운 슈즈를 보러 갈 거거든요. 아이크림도 발라줄게요. 아마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스킨케어들이 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써줘야 돼서 세럼도 그런 친구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건데 이니스프리에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스킨케어 제품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 빼고 쓰거든요. 근데 이건 안 버렸어요. 이번에 여행 갈때 얘를 챙겨야 돼서 아무래도 펌핑이 눌리면은 새니까 요거를 같이 끼우려고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이니스프리 기초 라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이니스프리의 대표적인 수분 세럼이거든요. 오늘 몇 도죠? 26도, 8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슬슬 더워지고 있는 요즘 같은 날씨에 쓰기 너무 좋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이 친구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바로 볼 쪽에다가, 이 정도 양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로 흡수를 시켜주고 또한번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도 이게 밀리지 않게 쏙 흡수가 잘 됩니다. 기존에 들어간 히알루론산을 나노 사이즈의 이 작은 캡슐에 담아서 나노 캡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흡수시키고 나면은 수분감이 딱 촘촘하게 흡수된 느낌? 겉은 약간 산뜻하게 마무리가 된 느낌? 그래서 만졌을 때도 찝찝함이 거의 없는 이런 타입의 수분 세럼입니다. 향이 너무 좋다. 뭔가 숲 향기?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은 좀 끈적이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될 때도 많은데, 되게 가볍게 만져지면서 약간 급속으로 딱 흡수가 되는 제형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수분이 빠르게 딱 충전이 되는 거죠. 끈적끈적 찝찝한 느낌은 1도 없는. 특히 이런 여름 동안에 진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수분 아이템. 여름을 위한 수분 세럼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꼭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5월 30일 진짜 딱 하루 동안만 오늘의 특가라는 이름으로 진짜 크게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써가지고 얘도 반은 양은 남겼죠? 흡수를 시켜줍니다. 덥긴 덥네요. 벌써 커피에 얼음이 다 녹았어. 그래도 요즘에는 희한하게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눈이 9시에 딱 떠져요. 생각한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좀 살고 있어요. 아침에 그나마. 근데 뭔가 일어나서 뭐막 하진 않지만, 뭐 이제 PT를 시작을 했으니까 PT를 좀 오전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하이까지. 저희 집 앞에 진짜 많거든요. 자주 놀러 와요. 놀러 오면서 복도를 좀 좋겠다. 랑콤. 이렇게. 사실 또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도 챙겨 바르시는 분들 너무 많겠지만, 저는 사실 겨울에 선크림을 그렇게 잘안 바르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좀 챙겨 바르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번더 추가가 되니까 여름 자체에는 스킨케어들이 전부 다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무거운 것보다는 흡수도 잘 되고 촉촉하지만 흡수 잘 되고 이런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향 이런 걸 중요시해서 요거 안티스트레스 밤 내일 좀 바를게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준비하면서도 기분 좋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최근에 이벤트들이 많았어가지고 제 시간에 잘 도착을 해야 될 텐데, 아, 뭔가 나 준비 잘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떨림? 그냥 뭔가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괜히 약간 긴장이 돼서 그럴 때마다 얘를 좀 발라줬었어요. 이렇게 좀 릴렉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화장을 할 건데 제가 요즘에 화장을 되게 간단하게 하거든요. 뭐 영상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뭐 딱히 별 다른 거 없이 요즘에 정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보시는 분들은 스텝이 너무 많은데 무슨 간단한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일단은 아예 섀도우도 거의 안 쓰고요. 정말 후다다닥 나갈 때 뭐 네일도 받으러 간다든가 쇼핑하러 갈 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컨실러 그냥 뭐랄까 어두운 부분 이런 뾰루지 자국들 이런 부분만 커버를 해줍니다. 요즘에는 저는 제 피부가 안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디 뭐 관리샵도 안 가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좀 건강해진 느낌이랄까 뭐 너무 피부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건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피부 상태는 엄청 바쁠 때는 퍼프로 두드려주는데 오늘은 뭐 혼자 나가는 거니까 긴장될 것도 없고 이렇게 손으로 흡수시켜주죠. 유럽 자체는 제가 여행으로 정말 떠나야지 해서 떠나는 게 한 2018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지금 꽤 설레기도 하면서 뭔가 빠뜨린 거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투명 파우더 뭐 세팅 파우더 이런 건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기름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라서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이거 써줄게요. 국내에서는 이 투명 파우더의 약간 시조새라고 해야 되나? 진짜 유명한 제품이죠. 포도 되게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 있어서 같이 얘도 여름에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요. 한번 이렇게 좀 브러쉬로 쓸어내줘요. 결을 정리를 해줄게요. 딱 조그마한 이 브로우 쉐이퍼가 있는데 얘는 여행할 때 가지고 갈 거예요. 작기 때문에 제가 오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은 거의 이제 이번 여행에 가져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막 빡세게 올리진 않을 거라서 그냥 한번 쓱 쓸어줬어요. 샤넬 뷰티의 브로우 제품으로 한번 결을 조금 더 잡고 끝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해주거든요. 조금 더 빼줘요. 마이크가 돌아가 있었어. 최근에 마이크를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잘 안 들린다고 해주셨던 피드백을 주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또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네, 궁금해요. 이거는 눈썹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했고요. 이 아이섀도우는 거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이것만 씁니다. 요즘 스트라이커 로즈라는 컬러고요. 컬러를 우연히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썼는데 좀 제가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고 약간의 갈색 톤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얘가 좀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트하게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입체적으로 보여서 더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겠죠? 손으로 퍼뜨려줄게요. 그래서 이번에 어딜 갔냐면요, 여러분. 바르셀로나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일을 끝내고 바르셀로나를 혼자 4일 동안 간 적이 있는데 가족들이랑도 한번 가보고 다른 친구들과도 가보고 어학연수 할 때도 한번 가보고 사실 좀 그래도 좀 많이 가본 도시 중에 하나인데 혼자도 가보고 싶을 만큼 저는 되게 바르셀로나의 기억이 항상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런던을 갈까 바르셀로나를 갈까 어딜 갈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어쨌든 좀 안 가본 곳이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안 가본 곳을 좀 가보자 싶어서 플러스 또 이제 축구를 볼 수 있는 곳을 가자 해가지고 바르셀로나를 가게 된 거죠. 5월 달쯤에 뭔가 유럽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딱 그게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때로 잡았어요. 암스테르담에서 바로 바르셀로나를 가는 일정인데 그게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잘 안 찝히네.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인 펜슬이랑 브러쉬 같이 있는 타입이거든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애쉬 컬러도 있어요. 펜슬 라이너가 듀얼이라 가지고 점막 채울 때는 펜슬로 쓰고 뿌리 빼줄 때는 이거 뿌리만 빼주면 눈 밑에 있는 점들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어서 여기도 점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사실 제가 너무 겨울에만 갔어가지고 그러니까 늦은 가을? 그럴 때만 갔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초여름? 거기는 약간 늦봄의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 초록초록한 암스테르담은 또 어떨지 완전 기대돼요. 진짜 예쁜 좀 뮤트한 라벤더 컬러 좀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한번 써봤었는데 되게 사진도 잘 나오고 요 친구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용해보고 싶어서 오늘도 한번 써보려고요. 피부에 되게 잘 어우러지면서 뭔가 피부 톤을 살짝 바꿔주는 느낌? 오히려 오렌지 톤이나 핑크 톤은 좀 더 블러셔 바른 느낌인데 얘는 진짜로 딱 뭔가 피부에 약간 색조 올라온 느낌? 정말 저랑 안 어울리는 컬러지만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쉬미헤이즈라는 브랜드의 브론징 파우더. 이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 곧 런칭이 된다는 제가 소식을 들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약간 좀 그냥 이렇게 한번 쓸어준 느낌으로 마지막에 발라줍니다, 요즘엔. 이마 쪽 특히나. 이거는 하이라이터 겸 약간 광을 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살짝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바르셀로나가 소매치기가 진짜 많대요. 오토바이 타고 그냥 가방 감아간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뭐 물론 긴장은 늘 했었지만 혼자 갔을 때도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유럽도 유럽이고 그냥 어디든 한국을 떠나서는 그냥 그런 거는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매치기 당해 오지 않기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막 소매치기 영상 뭐 바르셀로나 영상 이런 거 한 번씩 보긴 했는데 어떻게 막 되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묻더라도 쏘리 노땡큐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짝이 길거리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푼다? 거의 99%는 그런 거더라고요. 너 뭐 문제에서 도와줄까? 이렇게 막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나 혼자 해결하는 게 나아. 이거는 제가 일단은 베이스로 좀 깔아줄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써볼 거예요. 애교살 밑부분에도 이렇게 쓰기 좋긴 한데 저는 거의 입술에다가 쓰고 있고요. 음영의 색감. 그림자 색깔이라가지고 유용하게 쓰기 좋아요. 약간 위쪽에다가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약간 이렇게 이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립 펜슬을 써가지고 한 번 더 약간 정리하듯이 저는 좀 써줘요. 립스틱은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이런 촉촉한 류의 립 아니면 이런 색깔 할까? 조금 촉촉한 거 바르고 나갈래요. 살짝 반투명하게 이렇게 발리는 립이라서 이거 바르고 나가겠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5월이잖아요. 장미가 진짜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길거리를 갈 때마다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좋아요. 이런 날씨에 이런 좋은 날씨에 장미도 피고 5월달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5월을 뭔가 되게 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이번에 네 또 기승전결 여행이지만 이렇게 초여름에 떠나는 김에 예쁘게 한번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한번 담아볼게요. 머리 스타일 어쨌든 머리를 묶긴 해야 돼요. 머리를 좀 빗고 옷도 입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옷 입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치마 입고 갈까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슈즈를 신어보는 거 외에는 좀 편하게 있어야 돼가지고 어차피 샌들 신어야 될 것 같아서 맨발로 갈 겸 그냥 긴 바지에 긴 팔로 하고 요 히마구아스 벨트를 포인트로 하고 요거 드디어 여름이 와가지고 또 많이 들어줄 작년 여름에 샀던 그 보테가 베네타 저스트 러버라는 브랜드 건데 이게 골드가 여기가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오늘은 해나기 갖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반지 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짧으신 한 요 정도 보시는 분들이 진짜 하기 좋을 것 같은 머리인 것 같아요. 보지? 저는 약간 밑으로 묶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한 가닥으로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고 한 가닥에서 세 가지 아니면 네 가닥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요 정도로 일단 한번 나눠볼게요. 좀 더 제대로 진짜 고정을 확 하고 싶다 할 때는 스프레이를 이 상태에서 뿌려가지고 하시면 더더욱 깔끔하게 되긴 해요. 똥머리 하듯이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근데 감을 때 방향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았죠? 그러면 딱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가 살짝 보이는 이런 정도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제가 올리브영에서 샀던 건데 유핀으로도 하시던데 저는 그냥 이런 핀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를 최대한 머리 묶은 이 똥 가까이에 요 묶어진 이 핵심 부분에 가까이에 붙여서 그냥 꽂아줍니다.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한 가닥을 빼가지고요. 나는 이 정도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따서 아까와 했던 방향이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까치 꼬리 같은 이 부분이 나는 여기서 보이고 싶고 여기서 보이고 싶고 저는 약간 위쪽으로 보이고 싶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그냥 거기서 스탑을 해주면 돼요.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이는 부분만 보일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머리끈, 실핀,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깨끗하게 뭔가 깔끔하게 넘기고 싶다면 약간 헤어젤 같은 거 요즘에 스틱 타입으로도 너무 잘 나오고 그냥 꼬리빗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빗어주면은 딱 예쁘게 남겨지거든요. 저는 더듬이를 좀 내볼까 봐요. 제가 지금 그랬잖아, 앞머리를 제가 붙인 상태라 많이 깁니다. 이 정도만 뺄게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똥머리를 하는 것보다 그 섹션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다. 짠! 오케이. 정말 카드가 정말 많죠? 너무나 아끼는 제가 좋아하는 실버 느낌의 이런 실버 가죽의 지갑이고요. 항상 이런 거는 챙깁니다. 민트향? 누구 만날 때. 그다음에 이거는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물티슈.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의 반 이상 다 쓴 또 나갈 때 요즘에는 덥다 보니까 헤드폰을 못 갖고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런 쪼매난 이어스틱 하나 챙깁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어떤 작은 가방에도 다 들어가고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 꼭 가지고 가서 잘 써줄게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하이. 어미 오랜만에 여기 오잖아. 인사해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미, love you!